화장품을 살 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먼저 써보고 결정하지 않으십니까? 식약청이 조사를 해봤더니 매장마다 구비해놓은 테스트용 화장품이 세균의 온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쓰는 립스틱이 미생물에 가장 쉽게 오염됐습니다. 박정 기자가 긴급 점검했습니다. 평소 화장품을 사러 갈 때마다 테스트용 제품을 즐겨 쓰는 18살 나모 양. 립스틱도 한번 써봐야 해서 사람들도 다 발라보고 사니까 저도 그냥. 26살 최모 씨도 테스트용 화장품을 꼼꼼하게 발라보는 편입니다. 이제 매번 사용하는 편이긴 한데 제때 닦긴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곤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 쓰고 나면은 트러블 같은 게 일어날 때도 있고요. 식약청은 최근 시판 중인 화장품 6개 제품을 골라 방부제의 종류와 보관 온도, 사용기간에 따른 미생물 오염도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립스틱은 방부제 첨가 여부와 상관없이 미생물에 가장 잘 오염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실내 온도가 20도 이상 올라가는 겨울철에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테스트용 립스틱은 세균 번식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소비자는 피부 질환으로 병원을 찾기도 합니다. 접촉성 피부염의 위험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으로는 여드름이나 상처가 난 피부에 사용할 경우에 그 부위의 감염성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테스트용 화장품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제품을 써야 할 때는 일회용 도구를 사용하고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TBC 박정입니다.